안녕하십니까. 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돈 버는 신호 또 연속해서 계속 좀 공부 좀 하겠습니다. 자, 위기 시절에 공덕을 쌓고 저축을 하고 실물 금을 모으고 기초 공부를 하고 건강을 챙깁니다. 한부모 가정 아이들 후원 캠페인 주민센터 문의하시면 되고요. 어제 또 많이 해주셔갖고요. 496분, 이제 4분 남았습니다. 4분 모시겠습니다. 예, 곧 이제 500명 돌파할 것 같은데. 제가 왜 이걸 자꾸 강조하냐면, 제 이제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을 드리면, 이거 하고서부터 큰 어떤 뭐 집안도 그렇고, 어려움이 없어진 것 같아요. 걱정거리도 없어지고, 예. 그냥 마음을 내서 그냥 조금 아이들을 후원한다는 그런 취지로 한 건데, 예.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부러라도 하십시오. 다른 쪽에 후원이나 봉사를. 그러면 네, 바뀝니다. 확실히. 예,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많이 느끼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좀 많이 동참하셔갖고 누구를 위한다기보다는 나와 내 가족, 내 주변을 위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게 이것만한 보험이 없을 것 같아요. 공덕을 쌓는 게. 옛날 조상님들 그 말씀이 네, 착하게 살아라.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착하게 살아라. 남한테 해를 주지 말고.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근데 불의를 또 보고 참으면 안 되죠. 나쁜 짓 하는 놈은 꾸짖어야죠. 네, 대표적인 거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예, 어떻게 나쁜 짓 하는 놈이 좀 거시기 하죠. 제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예, 그런 사회가 빨리 이제 없어져야죠. 나쁜 짓 하는 놈들은 벌을 받아야 되고, 착한 일 하면 복을 받는데, 반드시 하늘에 응징이 있습니다. 나쁜 짓 하면. 네. 예. 착한 일 하면요. 예,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긴다. 네. 예, 이건 철칙입니다. 철칙.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좀 하시고요. 오늘 네 분이나 해줬어요. 네 분. 어제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해서 그래서 지금 계속 지금 좋아지는 분위기인데 많이들 참여들 하시고요. 제가 서두가 좀 긴데 그래서 처음 오신 분들은 재생목록 처음 방문 가셔서 공부하시고 공부는 캔들부터 마스터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엘리어트 파동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상승호파 하락 3파 중에서 B파 하락 3파의 B파는 3개 파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렇게 좀 보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어제 제가 오후에 올려드렸던 영상입니다. 상당히 중요하고요. 여러분들 꼭 참고를 잘 하셔야 됩니다. 혹자는 살짝 조정 주고 갈 것이다. 더 이상 하락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네, 진짜 뭘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유동성 축소라는 어마무시한 지금 네, 초빅 이벤트가 지금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경험해 보지 못한 엄청난 롤러코스터를 겪으실 것이다. 그래서 지금 지표들이 다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요. 지금 엘리언님하고 저하고 밖에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엄청난 대폭락. 대공황 이렇게 얘기 말씀을 드리는데 준비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게 후원하는 겁니다. 이선미님께서 제 방송 듣고 정토에 후원을 시작했습니다. 매번 생각만 하고 망설였는데 행동할 수 있게 가르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야말로 감사드리고요. 네, 하십시오. 그러면 무조건 좋아집니다. 예, 이렇게 정토회가 이제 법륜 스님이 하시는 곳인데 제가 또 마음에 또 스승으로 모시는 분이 법륜 스님이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좋은 일 하시고 뭐 다른 쪽에도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저 맨 뒤에 박상민 님께서 갑자기 이제 계좌번호 물으셨다가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근데 커피 한 잔을 보내시고 그 다음에 또 사랑 나눔에 매월 후원하고 계시됩니다. 예, 저는 커피 후원도 받고 후원도 하시고 좋은 일 진짜 많이 하십니다. 예, 진짜 복 받으실 거고요. 예, 꾸준히 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그 대가는 있습니다.
대가를 바라고 하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예, 좋은 일은. 나쁜 일은 대가를 바라는 게 아니라 그냥 그건 안 해야 되겠죠. 예. 아무튼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제 영상도 보셨는데 조금 더 분발을 좀 하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오전에 올렸던 영상이고요. 자, 여기에 라정선님께서 자 10여 년 전부터 JTS의 기아 태치 후원하고 계시답니다. 예. 자, 그래서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태어난 이상 배는 곰치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우리 주변에 굶는 애들 많아요. 예. 마음을 내십시오. 그래서 제가 한부모 가정 아이들 후원하는 이유는 일단 우리 동네부터 살리고 사람부터 살리자. 예. 뭐 저기 다른 뭐 저 좋은 쪽도 많이 있지만 예. 그래서 여러분 일단 1순위는 우리 동네, 우리 동네 아이들. 그러면 그 복은 사람을 살리는 데 먼저 앞장서게 되면 그 복은 예, 삼생을 갑니다. 삼생. 예. 우리 아들, 자손, 그 다음에 그 손자 때까지도 엄청난 영향을 미쳐요. 이거는 증명을 한 거예요. 증명을 옛날부터. 그래서 잘 좀 보시고 가셔갖고 막 좋아요 막 누르시고요.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요. 예, 아시겠죠?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포유엘TV님께서 컨벤션을 통해 해외 어린이 4년 전부터 후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후원을 늘려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어떤 기술적 분석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가장 우선한다. 같이 하자. 그러면 공부도 더 잘 되고 돈도 더 잘 벌어지고 대상이 뭐라 그러면 그것도 잘 알아들어진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겠고 가서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댓글 달아주시고 그래서 496명 지금 됐습니다. 네 분 더 모시겠습니다. 500명 채워주시고요. 네, 잘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좀 서론이 좀 길었죠? 네. 그래도 공부는 해야죠. 자,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제 대하락 이후에 이때가 이제 닷컴 버블이 이제 붕괴됐던 그 시기고요. 닥스부 월봉입니다. 그래서 여기 저점을 찍고 이제 대세 상승이 올라오면서 지금 이런 상승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파동이 자 1파, 2파, 3파, 4파, 5파 끝하고 자 여기 보면 역사적 여기서의 역사적 고점이죠. 그죠? 고점을 찍고 6개월 동안 횡보하다가 엄청난 음봉을 맞으면서 자 내려왔죠. 그러면서 이제 파동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찍고 못 넘어가면 의심을 해야 돼요. 두세 달. 아시겠죠? 예. 네. 넘어가면 파동이 연장되는 거고, 예. 그리고 나서 이런 파동이 나오면 그때부터 노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은 대부분 이 상승에 취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안 내려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여기까지도 그렇습니다. 아, 이건 조정이야. 지금 상황하고 너무 똑같습니다. 조정이야, 조정이야, 그러다가, 자, 이런 모습을 보이죠. 그죠? 아, 맞아. 조정이었어. 저 반등 들어오죠? 예, 신기하죠? 그 다음에 또 들어옵니다. 들어오다가 다시 또 음봉을 맞아. 이상하다. 왜 안 가지? 그러고 이렇게 있다가, 자, 어떻게 되느냐?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됩니다. 예. 이때가 무슨 사태? 레이먼 사태입니다. 이해 되셨죠?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게, 자, 여기 A파, B파, 이게 C파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패턴 이름은 지그재그입니다. 지그재그. 가장 단순 조정파동입니다. 예. 요거를 여러분들이 일단 먼저 익혀놓으세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 자, 플랫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 자, 불규칙 조정이 있습니다. 이런 거. 그래서 아주 드물고요. 가끔 나오고요. 이건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부터 먼저 익혀놓으시고 나머지들은 제 재생 목록 가셔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A파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총 5개 파동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자, A, B, C. 그러면 A는 5개. 자, B는 3개. 자, 그 다음에, 자, C는 5개. 그죠? 킬러 C.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하락에 대한 되돌림이 이제 얼마나 이제 올라왔을까? 이제 그걸 봐야 되겠죠. 그럼 대부분 38%나 자, 61% 정도 올라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엄청난 폭락이 일어나지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도 참고하시고, 그러면 주봉을 보시면, 자, 이 상황이었죠. 주봉에서, 자, 주봉에서, 자, 여기서 보면, 자, 이렇게 A파, 자, B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과연 그게 맞느냐? 그래서 하나, 둘, 자, 셋, 넷, 다섯. 자, 이렇게, 예, 이런 모습을 하고 지금 B파가 됐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 보면 잘안 보이죠? 이게 어떻게 세개 파동이야? 그러면 어떻게 하냐? 아까 월봉 보셨고, 지금 주봉 보고 있고, 그죠? 이제 일봉을 봐야죠. 그죠? 항상 순서가, 가장 중요한 순서가 월봉을 먼저 보는 겁니다. 월봉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주봉 보고, 그 다음에 뭘 본다? 예, 일봉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봉을 보시면, 여기가 그 고점이에요. 역사적 고점. 그래서 일봉만 보지 마시고, 월봉부터 보시면서 파악을 하는데, 자, 몇달 동안 못 올라가죠? 자, 내려오고, 반등 주고, 여기까지 못 올, 이걸, 이 고점을 못 넘는 상황. 예, 그러면 얘가 1파라 그랬죠? 그러면 여기가 고점이 높죠? 근데도 못 넘어. 아, 그러면 여기가 2파네.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자, 1파. 5개 파동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그 다음에 요게 2파. 자, 하나, 둘, 셋. 자, 이해되셨죠? 그리고 나서 못 넘으니까, 이때는 진짜 쫄리겠죠? 그러면, 자, 언제부터, 바로 이제 저걸 들어가느냐? 예. 하방에 투자하느냐? 자, 요기 저점을 깰 때, 요거. 자, 그래서 요거, 자, 요기 저점을 깰 때, 여기 1파가 이제 완성이 됐으니까. 지금 여기 고점 찍고 나서, 역사적 고점 찍고 나서 못 내려가, 저, 못 올라가잖아요. 이제 기다려 봅니다. 혹시 넘을 수도 있으니까 기다려 보는데, 자, 숏 배팅은 어디? 예, 요기를 붕괴시킬 때. 자, 그러면 실제로 붕괴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내려오죠. 오! 여기 붕괴시키는 흐름이 나오죠. 그죠? 예. 그러면, 저 같으면 언제 들어가냐면, 여기 못 넘고, 일단 내려왔죠. 자, 반등을 주죠. 예, 고점을 딱 그어 놓고요. 8100. 자, 그래서 여기를 두 번째 고점을 못 넘을 때, 이런 흐름이 나올 때, 전 요때 들어가요. 이해 되셨죠? 그 다음에 여기 200일 보이시죠? 예, 요런 거 붕괴시킬 때. 네. 자, 그래서, 제가 들어가는 포인트는 좀 위험한 포인트고,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들어가는 포인트는 요거. 아, 7100 정도에서 들어가면 됩니다. 요 붕괴시킬 때. 이때만 들어가도 괜찮아요. 왜? 예, 파동을 이제 그리기 시작했으니까. 예, 그래서, 자, 그리고 나서, 자, 요렇게 됐죠? 자, 보십시오.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아까, 요게 1파, 요게 2파, 자, 이게 3파고요, 이게 4파죠. 그죠? 예, 여기가 5파가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자, 요 되돌림은 거의 고점까지 왔죠. 이게 이제 플랫입니다. 요게. 플랫. 그죠? 그리고 나서 폭락, 폭삭했죠? 그 다음에 반등 들어왔고, 그 다음에 여기, 5파, 완성. 하나, 둘, 셋, 넷, 다섯. 딱. 그죠? 자, 그런데, 자, 중요한 거는, 다섯 개 파동이 완성이 됐고, 이제 확인이 됐어요. 아, 그러면 얘 이제 본격적으로 내려가겠네? 이렇게 생각이 드시죠? 예. 그러면, 자, 이때 포지션을 잡았든, 아니면 내가 여기 물량을 들고 있는데 못 팔았으면, 자, 뭐를 그때는 봐야 된다? 예, 이렇게 파동을 딱 찍고 나서, 반등이 들어오기를 기다려야 돼요. 확실하게. 반등이 들어오기를 기다려야 돼요. 왜? 내가 정리를 못했든, 여기서 숏 포지션 잡았는데, 만약에 얘가 반등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자, 들어왔는데, 여기서 정리 못한 거 여기서 빨리 정리해야 됩니다. 역사적 고점을 못 넘고, 다섯 개의 파동이 완성이 됐고, 반등이 들어오면, 이거는 확률적으로 B파일 확률이 아주 강력합니다. 이게 A파고. 자,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요거. 이게 A파고. 자, 그 다음에 요게 B파일 확률이 높다. 그러면 이제 뭐가 남은 거죠? C파가 남은 거죠. 이거는 가늠을 할수 없다 그랬어요. 어디까지 내려갈지 몰라요. 그래서 정리하든가, 아니면 내가 숏 포지션 여기서 잡았는데, 여기서 물량 추가하든가, 숏 포지션 못 잡았던 사람들은 이때 들어가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예, 네, 그래서 B파가 상당히 중요하다. 왜? 마지막 팔 기회를 주는, 네, 그 시그널입니다. 그래서 얘도 보시면, 자, A파, B파, C파. 예, 세개 파동으로 돼 있죠. 그래서 여기,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딱 맞아 떨어지죠. 예. 그래서 제가 닥스를 자꾸 보는 이유가 이게 완전히 파동의 정속대로 잘 움직입니다. 예. 너무너무 잘 움직여요. 그걸 좀 보시고요. 그래서 보십시오. 1파에, 요, 처음에 시작 1파에 거기를 딱 찍고 내려오죠. 신기하죠? 예.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들을 예, 익히셔야 돼요. 엄청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보이려면. 네, 그래. 예, 이거 잘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봉에서 그러면 여기 고점하고 저점, 되돌림이 얼마나 됐을까? 피보나치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고점 찍고, 자, 여기가 저점이죠. 이렇게. 예. 자, 딱 하니까 50%딱 돌렸네. 살짝 오버하고, 그죠? 예, 50% 돌렸죠. 그러면 아주 양호하게 준 겁니다. 양호하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 이제는 여기, 자, 뒤에 그림을 모른다고 치고, 자, 50%나, 이제 최대 올라갔으니 61.8%. 목표치. 예, 정할 수 있겠죠, 이제는. 약하면 38%. 더 약하면 23%. 예. 그래서 여기까지 해놓고, 내려오는 거 보고, 음봉 이렇게 생기는 거 보고, 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파가 시작됐구나. 이렇게 판단하셔도 된다, 이게. 예. 그래서 지금은 이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 보고요. 자, 그러면 이제 현재 상황을 좀 보면, 자, 지금 역사적 고점을 찍었죠? 보이시죠, 이거? 네, 보이시죠? 여기 지금 몇 달째 못 넘고 있죠? 그러면 앞에 리먼 사태하고 상황이 비슷하죠? 자, 그리고 얘도 보면 하나, 둘, 셋, 넷한것 같지 않아요? 예. 네. 보시면, 자, 하나, 둘, 셋, 넷. 자, 다섯 개 만약에 내려오면, 이게 A파라면, 자, B파 나오고, 이제 C파 나오겠죠. 그죠?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잘, 이제 이게 A파인지, 아니면 이게 1파가 된 건지, 좀 지켜봐야 되겠죠, 이거는. 그러면, 자, 일봉을 보실게요. 자, 지금 여기 고점 못 넘었죠? 이런 상황이 됐죠? 아까랑 상황이 똑같죠? 자, 하나, 둘, 셋, 넷이죠. 지금 이렇게 내려오고 있죠.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게 A파가 됐든 1파가 됐든 아무튼 지금 하락이 심하게 진행이 됐죠. 200일선 중요하다 그랬죠. 네. 그러면 결국엔 뭐다? 네, 지금 파동을 열심히 그리고 있다. 얘도. 자, 그죠? 이렇게. 그래서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황. 자, 이 저점을 깨야지 파동이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자, 1파가 됐든, 자, A파가 됐든, 자, 그러면 여기 저점을 깨고 반등이 들어오겠죠. 그리고 나서 또 본격적인 하락. 그래서 우리는, 예, 여러분들이 잘 보실 때, 자, A파, B파, 자, C파, 커다란 흐름에 지금, 예, 이 중간에 있는 거죠. 닥스를 보고 있으면. 그죠? 그래서 지금은, 네, 앞으로 닥스를 잘 보면 전 세계 주식 시장의 흐름도 잘 우리가 체크할 수가 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지금은, 예. 그러면 현재, 자, 현재 요게 2파잖아, 아, 3파잖아요. 3파에 대한 되돌림을 볼까요? 얼마 했는지. 자. 그래서 요 저점을 깨야 된다는 그 명제가 있고, 요게 3파죠? 얼마예요? 딱 61% 딱 찍고 딱 내려오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 요거는 플랫이죠. 하나, 둘 하고 근처까지 왔죠. 그래서 여기 찍히는 요 숫자가 너무 중요해. 16,290을 못 넘고 내려왔잖아. 그죠? 진짜 이거 역사적 고점이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헤매고 있는. 그리고 61.8%, 3파에 대한 4파 되돌림 61.8%. 예. 자, 이렇게 보시고 지금 내려오고 있고. 그러면 현재 12,438을 이탈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요. 그러면 파동이 하나가 완성이 되는 거죠. A파든 B파든 반등이 들어올 것이고, 요게 38%든 61.8%든 들어오고 나서 하락하는 이 C파 또는 3파. C나 C파 동이나, C파 그러니까 진짜 욕하는 것 같아서, C파 동이나, 그 다음에 3파가 진행이 된다면, 지금 이 조정 이후에 반등, 그 다음에 다음에 들어오는 이거, C파 동과 3파의 상당히 무시무시한 파동이 기다리고 있다. 앞에서 우리가 봤던 그런 상황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파동이 중요한 이유가 미리 예견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물론 100% 그렇게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100%는 아니지만 예, 여러분들이 예, 생각하는 것만큼 또 시장이 또 만만하지가 않아요. 예. 자, 그래서 여기 말씀을 드렸던 자, 이게 A파, B파, 그 다음에 이게 이제 C파가 되는 거죠. 예. C파. C파 5개 파동. 하나, 둘, 그 다음에 셋, 넷, 다섯. 보이시죠?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지금 예를 들면 이게 요거 하나일 수도 있어요. 요거 하나. 1파. 그 다음에 요게 2파. 아, 1파, 2파. 그 다음에 3파일 수도 있어요. 왜? 앞으로의 하락은 거의 대공황급이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유심히 봐야 돼요. 얼만큼 처절하게 무너지는지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꼭 참고하시고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하나의 예고요. 지금 현재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대로 이렇게 진행된다는 거 잘 파악하시고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대세 하락 중에 있고, 자, 만약에 시장이 살짝 맛이 가갖고 여기를 돌파한다. 그러면 다시 카운터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파동의 하나의 맹점이죠. 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네, B파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세계 파동이고. 그래서 지금은 유동성 축소 이제 기간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아주 단단한 어떤 준비가 필요하고요. 골드 잘 보십시오. 골드 심상치 않습니다. 그래서 공부하시고 잘 체크하시고 투자는 각자 책임지고 투자하시고 제 영상은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광고 시청 또는 컴퓨터로 보시는 분들은 배너 광고 한 번씩 클릭 꼭 좀 부탁드립니다.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건강하십시오.